일본 수채화의 실비샘입니다. 오늘 그림은 빨간 열매 피라칸사스입니다. 잎의 모양만 살짝 밑그림을 그려줍니다. 열매는 물감으로 바로 그립니다. 작은 동그라미를 다홍색으로 그립니다. 안쪽을 다 칠하지 말고 빛나는 부분은 살짝 남겨두고 칠합니다. 하나의 열매 안에서도 그라데이션이 보여지도록 짙은 빨강으로 어두운 부분을 칠해줍니다. 동글동글 계속 그려나갑니다. 열매 색을 조금씩 달리하며 그립니다. 좀 더 옅은 빨강, 좀 더 짙은 빨강으로 그려줍니다. 앞쪽으로 나와 있는 열매는 빛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옅게 칠하고 뒤쪽, 안쪽에 있는 열매는 그림자가 짐으로 좀 더 어둡게 칠합니다. 열매와 열매 사이를 메꿔주듯 또 다른 열매로 채워 그립니다. 사이를 칠할 때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. 종이 방향을 돌리면서 편한 방향으로 칠합니다. 열매 가운데에 꽃이 떨어져 나간 자리를 짙은 고동색으로 표시하듯 그려줍니다. 잎을 칠합니다. 녹색으로 밑그림을 따라 잎 전체를 칠하고 황토색이나 갈색을 얹어주어 잎의 컬러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줍니다. 나뭇가지를 칠합니다. 심심해 보이는 부분에 잎을 추가합니다. 하루 1분 수채화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예쁜 그림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